안녕하세요. 바로 또 영상 찍습니다. 다음 촬영 장소는 청주에서 촬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청주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르는 단편 영화예요. 요새 단편 영화가 그걸 지원을 해도 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공지, 배우 구인 뭐 이런 거 5분 만에 올려도 올린 지 5분 만에 뭐라 그러더라? 메일함? 그런 게 다 꽉 찬다 그러고. 아,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도 운 좋게 짧은 씬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는 것보다 촬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뭐냐, 출연 영상 그런 걸 좀 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단편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기역에서 청주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운 좋게 뭐 연달아서 촬영이 있네요. 나이스! 그래서 지금 풍기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히 안전히 이동하겠습니다. 드디어 청주에 잘 도착했고요. 와, 너무 배고파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선 밥부터 먹고, 그리고 그쪽 영화 연출팀에서 숙박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부랴부랴 본의 아니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자, 그래서 푹 잘 쉬고 내일 촬영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잘 보면서 촬영을 많이 찍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푹 주무세요. 다음날 뵙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잘 도착해서 촬영 잘하고 있습니다. 요게 대본이고요. 뭐 공사 현장도 있고 뭐 예루상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내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실내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야외 촬영이긴 했는데 비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급작스럽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도 실수하지 않고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윤지
액션. 갑자기 추가된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좋긴 하지만 그래도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많이 지치네요. 그리고 다른 일정도 있고 해가지고 아,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래 걸리네요. 그래도 잘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촬영 끝났습니다. 좋아요. 청주에서 촬영 끝났고 이제 집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빠듯하네요, 빠듯해. 그래도 조심히, 안전히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우선 끊고, 쿠키다, 쿠키. 귀엽다. 이제 시외 터미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느낌 좋아요.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족이 안 되죠.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준비한 걸 100% 준비했다면 한 50%만 보여줘도 잘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사위는 던졌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